아, 여기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구나. 보니까 진짜 엄청난 일이더라고요. 그때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저는 원래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요. 강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. 저는 그때 이제 대학을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피아노 학원이 학원이라기보다도 그냥 집에서 피아노 한 대 놓고 그 동네 애들 가르치는 수준이었었어요.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되게 시끄러워했어요.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못 가르치면 자본금이 들잖아요. 피아노 학원을 세를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장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대출을 이제 얻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20대 후반인데 잠이 안 와요. 야, 월세는 갚을 수 있을까? 이자는 갚을 수 있을까?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 긴장감을 오히려 사랑으로 풀어보자. 내 긴장이 풀어져야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애들한테 레스미 봉투를 보낼 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엄마들에게 편지를 썼어요. 내가 한 달 동안 아이들과 뭐 하면서 당신 아들과 내가 뭐 하면서 지냈는지 내가 걔랑 무슨 얘기 했는지 그거 쓰다 보니까 편지 쓸게 많더라고요. 얘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엄마는 이런 거 알고 계세요?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. 뭐 이런 거. 근데 엄마들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애를 학원을 안 끊고 치기 싫다는 애를 계속 보내는 거야. 날 믿고.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갖고요. 1년 반 만에 200명이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저 이제 피아노 학원 성공했으니까 성공 사례 발표해달라고 그 우연히 나간 거예요. 근데 그 강의가 이제 뻥 터진 거죠.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. 그 강의를 누가 했냐면 피아노 학원 원장들이 들었거든요. 너무 좋아했어요. 그래서 덕분에 그때부터 이제 강사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한 1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내 커리어를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죠. 약점이 강점이 된 것 같아요. 사실은 음대 나온 강사라고 되게 무시받았습니다.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교육학과 사회학과 나와서 이론적으로는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청중이 나의 이론이야. 나는 저 사람들을 연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의 모든 그 강사적 애티튜드가 다 청중한테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강의 나가기 전에 강의 나갈 대상을 반드시 그 전에 1, 2주 전에 만나러 갑니다.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. 그리고 들은 걸로 강의해요. 강의 평가 중에서 내가 들은 최고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? 혹시 백화점 근무해 보셨어요? 혹시 증권회사 근무하셨어요?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?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어요. 청중은 정보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.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발품을 팔고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. 그래서 업계에서 소문나기를 김미경 강사는 강의 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꼭 만나러 가.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강의 맡기면 안심해도 돼.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. 뭐 음대 나왔다고 해서 무시받은 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득이 됐죠. 제가 마음이 되게 약하거든요. 생긴 것보다. 그래갖고 뭔가 마음에 걸리잖아요. 반드시 그걸 해야 돼. 한 미운 엄마를 만나게 됐었어요. 제가 강연 현장에서. 근데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었지만 제가 낳고요. 낳는 걸 선택했고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제가 키우기로 선택했습니다. 무슨 일이 있건. 그래서 지금 벌써 아이를 키웠고 아이가 돌이 됐고 그 돌까지 키운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 강의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. 선물로 티켓을 사서 그 얘기를
있는 순간 되게 제가 마음이 확 그 방향을 틀어서 돌아서는 게 내 마음이 보였고 내가 이혼 엄마들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. 남편이 있어도 힘든데 만났더니 정말 많은 이혼 엄마들이 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사단법인 그루맘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벌써 한 7년 가까이 됐죠. 그리고 이제 엄마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엄마들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미혼 엄마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애쓰고 있고 이거를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있죠. 그 작년이었을까요? EBS에서 그 파란만장 그때 이제 했거든요. 그 파란만장 할 때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나왔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장기 기증의 수혜자로 나오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. 장기 기증 뭐 이런 거 우리가 말만 들어봤지 그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되고 거기에 여기서 누가 눈물을 흘리면 누가 위로를 받으면 누가 기쁘고 누가 슬피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. 근데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.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이셨는데 심장 이식 받아서 저 살았어요. 그럼 누가 줬을 거 아니야.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럼 주신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주게 됐을 거 아니에요. 아 여기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구나. 그리고 여기에 얽혀있는 가족들 보니까 진짜 엄청난 일이더라고요. 그때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.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정말 내가 잘못되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내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못했었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로 이제 정말 이제 한 줌의 재로 가게 되잖아요. 그 전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장기를 주고 돕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 것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하셔서 선택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제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제가 되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선한 선택 이걸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느냐가 뒤로 갈수록 나의 행복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점점 더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더불어서 내 마지막 인생의 존엄의 선택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좀 여유 있게 그런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